저희가 청을 멀리하려는 게 아니라 해서 내 전하께 만회할 방법을 알려드릴까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? 조선이 우리 대청제국에 절대 복종한다는 뜻으로 병사와 궁녀를 각 100만을 보내십시오. 조선의 모든 백성의 수를 더해도 천만 명이거늘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닙니까? 내가 지금 협상을 하자는 것으로 보입니까? 다세 드리지요. 보름. 보름은 주셔야 저희도 준비를. 청나라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행하며 조선을 갉아먹고 있었다. 아바바마께서는 이 나라 조선의 임금이십니다. 헌데 어찌 일개 신하 따위에게 굽실거리며 받아주기만 하십니까? 그자가 청나라 황제에게 전하는 말 한마디 우리 조선의 운명이 좌우되는데 어찌 굽실거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.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날엔 백성들은 전하! 전하! 그만두십시오! 대체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? 전하, 마침 잘 오셨습니다. 이 천한 것이 감히 대청제국의 사신을 이리 만들었지 뭡니까? 지금 궁녀를 범하려 하신 겁니까? 전하의 궁인을 범하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일입니다. 잘 알지요. 근데 내가 다른 건 다 적응하였는데 제 아무리 대청제국이라도 이 계집은 조선을 못 따라오지 뭡니까? 근데 인연의 주인이 누군지 성질 머리가 부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지요. 같은 조선인끼리 얼굴 붉혀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? 놀랍게도 청나라 사신 부하마옹은 조선 사람이었다.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?